네, 오늘은 교회 가기 전에 교회 갈때좀 힘들 때 있죠. 같이 암송하는 말씀 갖고 왔는데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지니라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가지 말씀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그냥 그대로 오기 때문에 쉬운 거지만 두 번째는 좀 영어식 사고로 한번 풀어서 길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갑이 어딨어? 우리 부부끼리 그렇게 얘기해서 내 양말 못 봤어? 뭐 어딨어? 그러면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바로 뒤에 거기 있다니까 그런다고.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은 거기 거기 하면 알지만 듣는 사람은 거기 거기 여기 여기 그러면 모르죠. 그죠? 우리 그렇게 많이 말하지요. 그렇지만 책상 위에, 뭐 옆에, 뭐 뒤에, 꽃 옆에 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영어식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요번에도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은 은는 이가 그대로 오고, God is, 그쵸? 여기서는 영이시니 요걸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이거는 스프, 라면 스프처럼 스프를 연상하셔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십은 십인데 무슨 십이요? 그죠? 배는 배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죠. 우리 해야 합니다로 붙입니다. must로 하고 아까처럼 십이 나오죠. 예배합니다라고 이제 예배합니다를 생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도 어디 박스라는 차원 안에서 인 안에서 그대로 와요. S하고, 그쵸? 스프하고, 십자가 두 개, TT 와서 진리,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돼요. 만들 수 있는데,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럼 예배하는 자를, 그 앞부 부분 똑같고, 예배하는 자를, 아까 얘기했던 그 간단한 단어 대신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들은 누구냐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Those who, 그 다음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풀어서 할수 있어요.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는 길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must가 그대로 오는데 이번에는 예배합니다. 두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로 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령이란 부분하고 진정이란 부분을 좀 풀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국하고 그 건더기 따로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그렇게 건더기 잘안 먹고 국물만 먹죠. 저 국물을 따로 하듯이 그거를 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여기보다는 조금 길게 설명을 하듯이 갖다가 붙여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요 단어가 들어있어. PP 형태가 우리 수동 형태 배웠죠. 그래서 이끌어지는 상태를 붙이는데 교회 왔으니 가방 좀 내려놓을래? 나좀 도와줄래? 된장 고추장 좀 풀래? 뭐좀 풀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레자가 연상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레자를 생각하고서 뭐에 의해서,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스프를 연상해서 쓰고, 그 다음에 뭐뭐 하기에 방향의 전치사를 사용해서 뭘 하기에죠? 성령님에서 자는 거요. 뭐 하는 거요? 그쵸?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까 쉽을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은 대상을 또 붙이는 거죠. 요렇게 길게 풀을 수가 있죠. 비동사를 사용해서. 성령님에 있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연상법으로 쓸게요. 이걸 한국말로 똑같이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단어를 풀면서 생각하라고, 아까 국물하고 그 건더기를 구분했듯이, 진정이란 그 부분을 어떤 엄마가 갓난 애기, 애기한테 이제 수프를 이렇게 건더기를 건져가가지고 쫙 연하게 해가지고 먹이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하세요.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합니다. 고기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연하게 이렇게 풀어서 먹으려는데 애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이 막팍 나오는 거야. 코가 막 훌쩍훌쩍 거리니까 코 닦고 먹어야지, 숨 먹어야지, 아가야. 그러니까 아기가 계속 감기 걸리고 힘드니까 코 나오고 토 닦으니까 싫잖아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계속 울고 그래. 안 먹는다고. 찡얼거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작전을 쓴 거죠.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딸랑이를 막 갖다 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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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딸랑 우리 아가 이거 보세요. 딸랑이 보면서 코를 딱 닦아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죠. 딸랑이 송이를 하니까 코 닦는 걸 성공한 모습을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딸랑이를 사용해서 딸랑이를 소리를 들음에 의해서 들음에 따라서 우리 아기 코가 묻은 것이 닦여졌습니다. 그렇죠. 거기 어코하고 딸랑이가 연상법이 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수거로 연결해서 하지 말고 투 앞에를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모의 소리에 따라서 우리 많이 했죠. 그에서 코가 닦여졌네. 좀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 영어식 사고라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뒤 밑에도 진리를 갖다가 붙이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건 위에 있고 어떤 박스 안에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영어식 사고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연과 진정으로 길게 한번 해봤고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기 전에 좀 힘들 때, 그죠? 요 말씀을 같이 외우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